높임말을 써요.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야! 함께 읽어볼까요? 노! 팀! 말! 한 번 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 높임말입니다. 어른께는 높임말을 쓰죠. 안녕하십니까. 그만! 왜 이러십니까? 혹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기분은 뭐지? 이렇게 존댓말을 듣다가 공격할 마음이 사라질지도 몰라. 괜찮으십니까?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야! 철동이야! 지금! 아니야. 난 말이야. 아니야. 난 한글 높임말이야. 그런데 천지가 한글 높임을 가져가 버렸어. 우리가 한글 높임을 찾아주자. 응. 어린이 용사 변신! 어린 용사, 한글 높임을 꼭 찾아줘. 우리만 믿어. 높임을 찾아야 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응. 어린이 용사 출동! 어른께는 어른께는 높임말을 높임말을 쓴다 쓴다. 자, 여기는 옛날인가 봐. 아, 응. 어?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어. 여기 한글 미음이 있어. 여기 한글 니은도 있어. 우와. 어허, 조용히 하거라. 바른 자세로 앉아서 따라하거라. 어른께는 어른께는 높임말을 높임말을 쓴다 쓴다. 열 번 더 읽도록 해라. 네. 열 번 더? 아이 참, 우리는 한글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아, 어떡하지. 한글 용사! 우리가 왔어.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한글 용사 아이야! 조용히 하거라!
어떻게 훈장님이 화가 나셨나 봐.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거든. 조용히 하고 책만 읽으라고 하셔.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온 이유를 설명해드리자. 그래, 그러면 훈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나만 믿어. 어림없다. 훈장, 내가 말할게. 어? 뭐라고 했느냐?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버릇 없는 자리 보았나? 내 이놈! 훈장님! 어, 훈장 왜 이래? 야용사, 잠깐 시간을 멈춰줘. 알았어. 멈춰라, 시공간!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용사, 반말을 하고 있잖아. 천지가 이용사에게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맞다. 나와 겨루어 이기면 마법에서 풀어주지. 좋아! 대결! 오늘은 말로 겨루자. 반말로 너희를 물리치리라. 좋다. 높임 말로 대결해 주지. 슛! 먹다! 드시다! 헛! 슛! 자다! 주무시다! 흥! 슛! 주다! 들이다! 헛! 슛! 아프다! 괜찮으시다! 이따! 개수다! 아니, 높임말이 이렇게 세다니. 높임말은 우더른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졌다. 다시 오겠다, 아이야. 훈장님,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희는 한글 용사, 한글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한글을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의 있게 말해주니 도와주고 말고. 자, 어서 한글을 찾도록 해라. 네. 고맙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가마를 태워드려도 될까요? 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어휴, 어휴. 이야. 쫙. 이야. 차. 높이. 높이 올라간다. 우후. 얼쑤. 어? 한글 높임이야. 와. 한글 높임을 찾았어.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저장 완료. 높임 말. 할아버지의 손으로. 이제 할아버지 차례. 높임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달려라 달려. 뜨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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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다. 어린 용사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돌아왔습니다. 어린 용사 최고다 최고. 하하. 높임말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는
높임말을 써요. 선생님께는 높임말을 써요. 어른께는 높임말을 써요. 어, 그래. 높임말 순서대로 써볼게요. 니은이 오를 만나 노. 노가 받침 피읍을 만나 높. 이응이 이를 만나 이. 이가 받침 미음을 만나 임.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마가 받침 리을을 만나 말. 높임말.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높임말. 친구들 따라해봐요. 높임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야! 높임말을 써요. 히히. 우와, 내가 좋아하는 한글이다. 냠. 냠냠. 맛있다. 슝. 우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높임말을 써요. 친구들,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대요. 어른들께는 마음을 담아서 높임말을 써봐요. 안녕. 끝. 느낌을 담아 말해요.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요?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느낌을 담아 말해요. 한 번 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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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할 때, 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느낌표를 찾아주세요. 소중해. 우와. 좋. 헛. 우와, 멋지다. 내가 그렇게 멋진가? 우와, 신난다. 신난다. 좋. 아니, 어? 한글 용사의 기분을 신나게 만든 너 느낌표 없애버리겠다. 슛!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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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아, 야,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어린이 용사 출동. 어? 우리 왜 이래? 오늘따라 씩씩하지가 않네. 힘찬 느낌도 없어. 우리 씩씩하고 힘차게 다시 해보자. 좋아. 어린이 용사 출동. 왜 이래? 출동. 누구지?
넌 누구니? 나는 느낌표야. 문장 끝에 붙어서 느낌을 살려주는 느낌표. 근데 천지의 공격을 받고 파괴됐어. 너무 슬프겠다. 슬픔도 기쁨도 이제 표현할 수 없어. 느낌표가 없으니까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구나. 그럼 혹시 우리도? 맞아. 느낌표가 파괴되어서 그래.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야. 우리가 느낌표를 구하자. 어린이 용사 변신.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어디로 가야 하지? 느낌표가 많은 곳, 야구장으로 가자. 좋아, 준비됐어. 어린이 용사 출동. 없다. 나타났군. 좋아, 오늘은 야구 대결이다. 꼭 치고 말겠어. 이런... 나와 대결해! 좋다. 힘을 내려면 더 큰 응원 소리가 필요해. 아이야 잘해라. 아이야 할 수 있어. 내가 해볼게. 아이야 잘하네. 아이야 힘내라. 아이야. 축하. 공을 못 맞췄네. 어쩌지? 느낌표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나 봐.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어. 막을
버릴 수 없다니. 나한테 맡겨줘. 내가 칠 수 있어. 뭐? 좋다. 어디 한번 쳐보시지. 한글 카드를 모든 자판기에 넣으면 어? 어? 내가 돌아왔어! 고마워! 우! 예! 언제 느낌을 담아 말하면 좋을까요? 대한민국! 응원할 때 대한민국! 진짜? 감탄할 때 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정민국 신날 때 와! 신난다! 느낌을 담아 말하면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의 약속은 나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이야! 느낌을 담아 말해요. 우와, 오늘은 느낌표도 있네. 맛있겠다. 냠, 냠냠냠, 슝.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느낌을 담아 말해요. 친구들, 지금부터는 느낌을 담아서 말해봐요. 아시겠죠? 안녕. 끝.